안녕. 안녕, 안녕. 오랜만이죠. 완전 오랜만이다, 그쵸? 시간 좋네요, 그쵸? 시간 딱 좋을 때 맞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브이를 안한지좀 오래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잘했죠? 알아요. 이 머리로 첫 브이네요. 자, 예쁘게 캡처. 캡처하기 쉽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예지의 27번째 검은 하트. 좋아. 좋아, 좋아. 거의 썸네일, 네. 썸네일 찍는 느낌 있네요. 다들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보고 싶어. 빨리 이 상황이 떠나줬으면 좋겠다. 미 투. I think so. 얼른. 이렇게 브이로만 보는 거 말고 또 직접 봐야 될 텐데. 그쵸? 뭔가 저희 이제 뭔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컨텐츠? 많은 좀 컨텐츠로 되게 미찌한테 좀 많이 저희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옛날에도 물론 많이 했지만 뭔가 지금은 더 약간 그런 게좀 뭔가 약간 되게 더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가 잘 지나가게 되면 뭔가 더 좋은 상황들이 많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시기가 물론 안 좋은 시기지만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면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때까지 힘을 내보아요. 저희는 물론이고 저희도 건강을 잘 지켜야 또 그런 컨텐츠로 또 많이 미찌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희 모습을 잘 지켜야죠, 저희 몸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너무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안무 연습 영상 잘 보셨나요? 그쵸. 다 보셨을 거야. 봤을 것 같은데, 뭔가 어제 이후로 그 시상식의 그 시즌이 다 끝난 느낌이랄까? 근데 벌써 1월 말이에요. 오늘은 또 2월이네요. 벌써. 새해 그런 걸 한달왜 이렇게 빨리 갔지? 뭐 하다 이렇게 빨리 갔지?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하는 게 없는데. 왜지? 왜지? 제가 약간의 이렇게 좀 짧은 머리가 생겨가지고 나름 이쪽만 좀 고데기를 해보고 왔어요. 좀 괜찮나요? 이게 안 그러면 되게 조금 야생의 느낌이라 약간 되게 그
너무 딱 뻗쳐가지고 눈을 찌르더라고요. 나름 이렇게 고데기를 했는데 소질 있나요? 그치, 약간 보이시죠? 이렇게 컬. 제가 한 겁니다. 사실 아까 너무 이렇게 뻥긋하게 돼가지고 제가 좀 눌러주고 왔어요. 게임 중에 켜서 집중이 안 되네? 그럼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게임을 끄고 저한테 오시는 게 어떨지. 제가 봤을 때 게임을 하다가 이걸 켰다. 그러면은 게임보다 아마 제가 더 보고 싶어서 들어온 마음이 더클 거예요.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전것 같네요. 저한테 오세요. 게임이 더 좋았으면 게임을 계속 했지 않을까요? 그쵸? 뭐 게임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봐도 좋지만 아마 제 영상을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면은 끄고 나한테 집중하는 걸로. 저 예똥이도 게임 같이 하자. 안 돼요, 저 지금. 소통해야 돼요. 싫어. 안 해. 나중에 혼자 할게요. 홍삼이한테 아까 연락했어? 아, 그 뭐지? 제가 제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홍삼이가 그냥 제가 조수석 쪽에 있었어요. 근데 홍삼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 팔이 길고 짧고 떠나서 그냥 핸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촉 이렇게 된거 알죠? 이렇게 그냥 발가락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핸들을. 그래가지고 이래서 제가 홍삼아 뭐해? 이랬어요. 근데 홍삼이가 저를 보고 이렇게 씩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약간 근데 왜 꿈이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뭐지? 약간 이러면서 되게 엄청 당황했단 말이에요. 되게 얘가 사람 같네? 이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출발을 할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운전을 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을 그냥 떼고 조수석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운전을 안 했어요. 그냥 차에 앉아만 있었어요, 둘이. 진짜 웃기죠? 그리고 깼어요. 맞아,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꿈은 뭐지? 이러면서 홍삼이의 살인 미소를 볼수 있었습니다. 남는 건그 미소밖에 없었어요. 진짜 사람 같았어요, 네. 아, 이 누나 만화를 너무 많이 봤네. 이건 만화랑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홍삼이의 박력을, 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홍삼이가. 안본 지가 좀 돼가지고. 예지야, 새 숙소 룸메 정했어?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안 정했고.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조만간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독방을 쓴 채령이는 제외하고 4명의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가지의 이유를 다 대면서, 독방을 써야 하는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살것 같네요. 리다 독방 기원. 예지도 기원합니다. 근데 막, 독방 안 됐다고, 아, 독방 안 됐어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독방 되면, 아싸! 이러고, 독방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누구랑 잘 살아야지 약간 이런 거?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근데 그냥 아무나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거를 이 브이를 멤버들이 본다면 예전이 독방 상관없대 이러면서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독방 안 되면 예지수 신자매도 좋아 보여. 그러면 채령이가 또 독방인 거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것은 안 돼. 3년을 썼어, 그 친구. 안 돼. 버블에 말해야지? 안 돼. 안 돼. 그날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또 사다리 타기로 정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네. 거의 그때 반년의 운을 거기다 쏟아야 되는 되지 않을까. 운명에 맡기는 거죠. 그쵸.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거는. 사다리 게임은 두 번째가 국룰이지. 그쵸. 두 번째라는 게그 1, 2, 3, 4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뭔가 방뽑기 할때 만약 그 상황이 미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미찌와 같이 생방송으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요즘 머리에 맴돌다 곡은 뭐예요? 아, 맴도는 곡? 많이 듣는 곡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노래를 한번 이렇게 가리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요즘에 듣는 리스트가 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요즘에 여러 개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있어서, 찾으면서 듣고 있어서, 또 추천을 해줘야지요. 일단,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 돼. 첫 번째 노래. 좋았어요. 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너무 살랑살랑 추시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뮤직비디오도 너무 예쁘고 요즘 모두의 최애곡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켜봤습니다.
노래 나오는 거 엄청 기다렸거든요. 이때 그 아이유 선배님 거랑 아마 이날에 저희 땡던 그 트위티? 그거를 같이 나왔을 거예요, 6시에 딱. 이거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예뻐요. 자몽 같아요. 자몽 좋아요. 저 자몽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자몽은 안 좋아하는데 자몽 맛을 진짜 좋아해요. 그 자몽 블랙티? 그 자몽 꿀 블랙티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거랑 자몽 주스 같은 것도 진짜 좋아하고 진짜 자몽 좋아요. 자몽 컴온 자몽으로 불러주세요. 였습니다. 노래 너무 좋죠? 믿고 듣는 아이유 선배님 곡 너무 좋아. 뭔가 그 아이유의 팔레트를 하고 원래도 아이유 선배님의 팬이었지만 정말 약간 더 팬심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네, 많은 분들이 왜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하는지 정말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은 그런 네,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앞으로 쭉 팬일 것 같습니다. 짠! 예지도 유애나 미찌 일기 보는 기분이 어떤가 혹시? 미찌 일기야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저는 원래 그렇게 일기 따로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좀 전에 알았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그냥 공식 이렇게 팬덤 딱 있고 이렇게 그냥 가입하면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되게 생각보다 또 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1기 2기 계급장 느낌이랄까? 뭔지 아시죠? 약간 군대에서 계급 있듯이 1기 2기 뭔가 1기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 근데 1기는 뭔가 되게 또 특별할 것 같다고 느낀 게 저희가 또 이제 곧 2년이 되잖아요. 2년이 되는데 뭔가 그래도 이제서야 딱 1기가 나오고 저희를 위해서 계속 끝까지 응원해주신 팬들이 가입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잖아요, 일단. 그래서 많이 애정을 할 것 같고, 네. 많이 애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 1기 할 걸. 아, 1기를 놓치신 거예요? 그래도 2기, 3기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이 생겼잖아요. 일단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저는 저희를 좋아해 주시면 그것도 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믿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만 괜찮다면. 가입 축하해요.
게스트 뭐가 올지 궁금해요. 그거는 보시면 알걸요. 진짜 좋아할 거예요, 미찌가. 저도 되게 그런 거 준비하면서 되게 즐거웠거든요. 뭔가 우리 미찌가 이거 보면 진짜 좋아하겠다 이러면서 되게 준비를 했고 저도 되게 재밌게 해가지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그래서 미찌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래 추천 해줘야지. 뭐 해줄까? 뭐 해주지? 이거 해줘야겠다. 하게 됐냐면 그 너튜브에서 이제 영상을 보다가 셀레나 고메즈님의 영상이 뜬 거예요. 그 카테고리에. 근데 소벌이라는 곡인데 이제 그 1년 전 건가? 1년 전 거에 그 콘서트에서 이걸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무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뭔가 그 혼자서 약간 이 노래로 약간 그 무대를 채우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서 한 10번? 1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약간 이렇게 들어도 좋은데 그 영상으로 같이 봤을 때 저는 약간 그 오는 그 에너지와 그런 게 너무 멋있어서 이 노래를 좀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예진의 MBTI 뭐예요? 제가 뭐였죠? S가 들어갔고 그거였는데? 그 뭐지? MBTI 그건 기억은 안 나고 용감한 수호자였나? 그거였을 거예요. 뭔지 아는 사람. ISFJ. 허, 당신 내 MBTI를 나보다 먼저 알고 있다니. ISFJ? 라고 하네요, 미찌가. ISFJ, 네. ISFJ 맞네요. 오, 뭔가 이거랑 뭐, 저랑 뭐가 맞는지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쳐볼게요.
이건 맞다 아니다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ISFJ. 근데 MBTI는 자주 바뀐대요, 여러분. 사실 이거 기분에 따라서 막 투표하면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렵다. 그거, 자. 눈치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상대의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시작부터 아닌데? 저는 일단 눈치가, 저는 나름의 눈치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멤버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그 사이에 눈치는 사실 좀 없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빠르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지는 눈치가 적당히 있다. 그 정도.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눈물도 많지만 남들 앞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공감, 웬만한 거에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일단 아닌 거, 그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눈물도 많지만, 사실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요즘 좀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긴 했죠. 그래가지고 남들 앞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눈물을 흘린다는 게 사실 감동의 눈물이면은 감동의 눈물도 많이 없는 편이고, 슬픔의 눈물은 뭔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 되게 그냥 그 마음이 좀 아린 느낌? 그거를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그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지배당하는 제가 너무 싫어요. 그거에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라서 우리 우는 거 싫어하고 굳이 나 혼자서 그렇게 울고 싶지도 않은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하네요. 강한 건가요?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강한 거라기보다는. 근데 가끔은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맞다고 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그 눈물 맺히는 거랑 그 흐르는 거랑 그냥 뭐 닦기도 귀찮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하고 빈말을 못하며 친한 사이가 아닐 경우 영혼 없는 리액션이나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오, 영혼 없는 리액션. 이거는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빈말을 못하며. 옛날에는 빈말을 되게 잘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빈말이 약간 거짓말의 빈말이 아니라 공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뭔가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은 공감해줄 수 있지 이러면서 했던 그런 빈말들은 좀 아니? 그런 빈말들은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솔직히 빈말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사람의 성격이 어렸을 때랑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꼼꼼하고 섬세하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꼼꼼하고 섬세한가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답을 알아요. 근데 말해주세요. Tell me. 맞는 게 더 없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좀 보이는 대로 읽고 있기는 해요. 어때요? 저는 꼼꼼한 것 같나요? 꼼꼼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아니? 아니 하고 웃는 건 뭐예요? 아니. 아니? 이제 꼼꼼하지 않는데? 꼼꼼한 것 같아. 맞아요, 꼼꼼히. 저는 딱 그래요. 되게 그 저의 그 직업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고요.
꼼꼼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그렇게 꼼꼼한 제 일상 그 패턴이나 아닌가? 꼼꼼한 편인가? 꼼꼼하고 세심하다. 엄청 꼼꼼하고 섬세한데 덜렁도 되는. 제가 봤을 때 덜렁의 비중이 꼼꼼하고 섬세한데 덜렁의 비중이 조금 큰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아니, 검사를 다시 해보라고요? 오, 검사. 근데 검사 한번 다시 해볼까 생각했는데, 네. 일단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돈, 시간, 감정 등의 쓸모없는 낭비를 싫어한다.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쓸모없는 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것들이겠죠? 치유하는 건 좋지만, 약간, 좀 계획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획적이면서 그 과정 안에서 약간의 제 맘대로 프리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ISFJ? 맞나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저랑 똑같은 분들? 마지막 한두 개만 더 읽어볼게요. 이거 근데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거 MBTI만 아니라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있지? 사소한 부분들에서 완벽 주의지만 완벽을 추구하지 못하면 대충하거나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건 있어요. 약간 시작을 안 하거나 대충하진 않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뭐 대충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해야 할 거니까. 근데 할 거면 완벽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약간 그럴 때 있어요. 되게 저희가 무슨 무대 같은 거를 이제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시상식이든 뭐든 되게 바쁠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데뷔 초반에 그 시상식을 할 때는 되게 많이 속상했었어요. 왜냐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정도인데 시간은 이만큼밖에 없고 이거를 다 해내야 되는 게 뭔가 제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거와는 다른 어쨌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데뷔를 하고 나서. 그래서 사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방송 날짜는 이때인데 이때까지 이걸 꼭 준비를 해야 하고 아무리 약간 이렇게 해도 뭔가 제 마음에 안찰것 같고 성에 안 차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물론 팬분들은 보시고 아 너무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진짜 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좀 많이 아쉬웠던 무대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남에게 관심 없지만 사소한 디테일들을 매우 잘 기억한다. 남녀노소 대상을 불문하고 이름, 얼굴, 그 사람과 있었던 일등다 기억한다. 특히 한번 읽은 것을 잘 잊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완전 완벽주의자네. 라고 댓글이 있었네요. 저는 이름을 진짜 잘 기억을 하고요, 일단. 한번 보면은 저 사람이 약간 누구씨 이름이 누구인 누구씨 이렇게 기억을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옛날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이것저것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을 자주 이렇게 만나니까. 근데 그래도 기억은 해요. 한번본 사람은 저분 어디서 뵀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 그냥 뭔가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요.
그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거의 전교생 이름 거의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런 거 그리고 있었던 일을 다막 기억하진 못해요. 사실 옛날만큼은. 근데 요즘에는 되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노래로 되게 사람이 잘 기억이 되더라고요. 뭔가 멤버들 중에서도 노래 듣다가 아나이 노래 진짜 예를 들어 뭐 라디오를 같이 듣고 있다가 그 노래가 나오고 아나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이말 한마디 하고 나중에 그 노래를 들으면은 어 이거 예를 들어 류진이가 좋아하는 곡이네, 채영이가 좋아하는 곡이네, 유나가 좋아하는 곡이네, 리아가 좋아하는 곡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노래를 들으면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그래가지고 제가 미찌한테 좀 많은 노래를 공유하는 이유도 뭔가 아 이건 내가 미찌에게 추천을 했으니까 이 노래 들으면 또 미찌가 또 생각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노래를 추천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 그래서 미찌한테 또 많은 노래를 추천해 주고 싶어요. 예돌이가 예돌이가 아니네. 그래요, 예돌이가 이렇게 섬세한 예돌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소통이 많아져서 힘들 텐데 브이앱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근데 여기 떠 있는 미찌는 뭘까요? 혹시 공식 미찌라서 뜨는 거예요? 미찌라고 보라색으로 뜨는데 맞아요? 맞나요? 맞나요? 헐, 내래. 와우, 이렇게 뜬다고요? 너무 기뻐. 근데 그래도 뭔가 많이 보이니까 좋네요. 그거 같아. 약간 공연하면 그 응원봉처럼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댓글 보는데 반짝반짝거려요, 여러분. 그대들이 반짝거려. 좋은걸? 여러분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어이? 렉 걸렸다. 오, 다들 타이틀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좀 뿜뿜하겠는데 없는 분들도 힘을 내고 다음에는 꼭 도전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MBTI는 이렇게 순하고 착하지만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진 않는다. 그쵸?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진 않죠. 네, 마지막까지 끝! 그러면 다음 노래를 또 추천해 줄게요. 그 전에 물. 약간 저한테 어렸을 때뭐 얘기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하니까 좀 생각난 노래가 있어서 이거 틀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추억이 되게 가득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비 내리는 거리를 좋아했었죠. 우산 없이 나와 함께 걸었죠. 다시 내리는 비에 그대 생각나. 유명하지, 이거. 저는 저만의 추억곡이라 생각했거든요.
진짜 이 노래 다들 아네요. 어김없이 끊기네. 이 노래 저한테 무슨 추억이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엄마의 핸드폰으로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 개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이 사랑의 인사 시아 선배님 거랑 그리고 아이비 선배님 바본가 봐랑 그 박명수 선배님의 바보가 바보에게 그 노래 세 개가 좀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저는 근데 그 중에서 이 노래를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리고 사랑의 인사? 그러니까 앞에 그 처음에 깔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랑의 인사보다 그거보다 시아 선배님 사랑의 인사를 먼저 알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중에 칠공주 사랑의 인사 할 때 어? 그 노래가 뭐지? 했는데 그 노래가 원래 있고 여기 이렇게 나온 거더라고요. 한 저 2007년 때면 8살이겠죠? 8살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저의 그 발라드 감성은 저희 엄마한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뭔가 저만의 추억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제가 언제 한번 TV를 그 보다가 영상을 보다가 그 슈가맨? 거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시아 선배님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노래를 너무 알고 계셔가지고 아 왜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럴 거면 공유 좀 할 걸 이런 생각을 해서 틀었습니다. 그냥 자존심 하나 때문에 노래를 다들 너무 잘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감성. 지나가는 발소리 그대의 길을 노래방 가면 무조건 불러야 되는 노래.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체념이랑 맨날 불렀던 거 체념이랑 부모님이 그거 되게 많이 불렀는데 그 노래가 나중에 기억났더라고요. 뭐였지? 야단님 노래인가? 기억해줘 널 사랑한 한 슬픈 영혼이 아기 사가는 결코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어 맞아요 그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언젠가 너를 잃고 살아가야 하지만 시간이 너를 떠나가게 만들겠지만 그것조차 저 애기 때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그거랑 이제 옛날 노래하면 그 노래도 진짜 좋아해요. V1 선배님의 그런가 봐요도 너무 좋아하고 그 아시죠? 그대는 모르죠 얼마나 내가 많이 사랑한지 그녀를 위해서 남아도 안 버릇도 그쵸 이 노래도 완전 좋아하는 노래예요. 내 어린 자존심에 말 못하고 수많은 얘기를 눈으로만 말한 걸 아마 듣지도 모른 채 같나 봐요. 그 노래도 너무 좋아합니다. 옛날 노래 좋아하는 좋은 곡 많죠.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아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는데, 네, 저도 신기하네요. 저랑 채령이랑은 거의 옛날 노래를 진짜 잘 많이 알죠. 채령이가 저보다 더 알걸요? 진짜 잘 알아요. 걔는 뭔 노래든 다 알아요. 저는 채령이보다 한수 미치지만 그래도 많이 알아요, 저도. 원곡보다 예지가 부르는 게더 좋아.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언급했던 곡 중에 좀 하나를 좀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릴게요. 박효신 선배님 노래 요즘 안 듣냐고요? 저 박효신 선배님 곡 듣죠, 듣는데 최근에 또 조금 박효신 선배님 곡 중에 그런 좀 유명한 곡들 말고 조금 우리 좀 수록돼 있는 곡들 중에 찾아보다가 제가 좋은 노래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것도 들려드려요. 띵. 제가 저번에 사랑한 후회를 들려드렸죠. 그거 말고 그거랑 이제 같이 나온 곡인 것 같더라고요. 가사가 예뻐요. 되게 그 아침에 들으면 되게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느낌. 뭔가 이 하루가 정말 저에게 소중하게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잘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곡이에요. 누군가가 두고 간 선물 같아. 너무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리찌도 나중에 아침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하루는 내게 누군가가 두고 간 선물 같아. 너도 나와 같다면 지금 이 노래를 들어봐. 오늘 저희 하루에는 예지라는 선물이 왔네요. 말도 예쁘게. 제 아침 텐션은 썰프가 맡고 있어서요. 그거는 네, 썰프는 네, 저도 인정합니다. 되게 좋은 곡이에요.
네, 세 번째 노래인가요? 세 번째 노래도 이렇게 끝났어요. 오늘은 약간 예지 플레이리스트 가야 되나? 예지 플레이리스트. 그렇다면 바로 또 네 번째 곡으로 노래를 틀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 전에 물 한 입. 여러분 사실 이건 물이 아니라 레모네이드예요. 제가 요즘 진짜 거의 이러면 안 되는데 음료를 거의 물 먹듯이 먹어가지고 음료도 물이라고 하네요. 뭐 틀어주지? 안 돼, 물 마셔. 나도 단 거 엄청 좋아하죠. You don't know where I've been, and you don't know what I'm drinking. I need a moment to think about nothing at all. Oh, baby, you gotta stop. 이거 뭔가 추천해준 적 있는 것 같은데, 그쵸? I told you that I ain't picking up. I know that you wanna start, 'cause we got our problems. Love you, but I just need tonight off. It's getting pretty deep in the AM. I should go home, but I'm staying. I'll be sleeping on the cold floor tonight. Oh, I hope you'll understand in the morning that this is just my problem that I'm solving. Yeah, I got a lot of stuff on my mind. I don't know where I've been and what the hell am I drinking. And I can help but to think. Yeah, it's all my fault. 없던 애인이랑 방금 헤어졌어. 아, 진짜 웃겨. 없던 애인이랑 방금 헤어졌어. 와, 진짜 웃기다. 맞아, 이 노래 채령이가 또 미찌한테 추천해줬을 텐데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이 노래는 1245 에담님 곡입니다. 진짜 빵 터졌다. 저는 방금 있던 애인분이랑 헤어졌다는 줄 알았는데 없던 애인이랑 헤어졌다고 하니까 너무 슬프실 것 같아요. 네, 단단한 노래에도 들려주는 예지의 플레이리스트 예플리였습니다. 이 노래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about nothing at all. 네. 갑자기 노래방 땡겨요. 그쵸. 노래방 안 간 지 너무 오래 됐는데. 저 멤버들하고 다 같이 한번 노래방 가면 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해요. 물론 굳이 노래방을 가야 되나 싶긴 한데. 한번 가, 노래방에서 또 나오는 그 필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다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노래만의 감성 있죠. 맞아요. 그 에코의 그 감성이 있어요. 알죠? 에코 감성. 근데 그게 있어요. 뭔가 제가 무대를 아무래도 섰으니까 에코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되게 그 에코가 울리면 되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에코를 되게 많이 낮추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막 에코를 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에코 내려고 저 노래할 땐 에코 막 낮추고 그 친구들 할 땐 에코 엄청 울리고 그래요. 그거 있는데 어느새 색이 길어지지지지 그림자자를 따라 따다라 서서서서 저 못해요 이거. 근데 이거 뭔가 개인기 있던데 멤버들 중에 잘하는 애 있는데 어느새 색이 길어지지지지 그림자자를 따라 서서서서서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럼 다음 노래 뭘 들어주지? 인간 에코. 뭐가 있을까? 추천 안 해준 것 중에 잘하네. 잘한다고요? 진짜 잘해요? 땅거미미 아 이거 앞에 그걸 해야 되네. 느새새새 길어지지. 아 잘한다고 하니까 안 돼요. 안 할래. 아까 그걸로 봐주세요. 알았죠? 같이 이게 시키면 안 돼요. 안 돼. 시키면 이게 갑자기 안 된단 말이야. 자 다음 거. 이 노래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시간이 모자라 숨 다 튀겨버린 적이 있어 그때 그날의 느낌이 난 계속되는 것 같아 한 걸음씩은 느린 난 네모난 돌멩이처럼 아무리 요령을 피워봐도 다 들키곤 했어 듣는데 댓글 뭐예요? 아 양념치킨 생각난다 이거랑 아 군대 가기 싫다 아 내 감성 다 깼어 내 감성 다 깼어 내 감성 돌려줘 진정히 듣고 있는데 양념치킨과 군대 가기 아 근데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이 노래를 듣고 그러셨을까 아, 멍 때렸어. 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로시님의 술래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로시님 노래 좋아해요, 저. 저 지금 눈 흘리고 있어요, 인공이지만. 그거 되나 믿지도? 제 아기 때 눈물 빨리 흘리기 싸움 그런 거 막 했었거든요. 전 진짜 그런 거 못해가지고 항상 안 돼가지고 지금도 하라가면 잘 못해요. 제가 그 약간 그 순간적인 몰입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믿지 감성을 낮게 해. 오늘 좀 짓궂네요. 오늘 좀 짓궂네. 재밌어. 갑자기 훅 들어왔어. 딱 그 두 댓글이 저의 눈을 아 네 너무 집중해 잘 듣고 있는데 네 웃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봐서 장난치고 싶었어. 재밌었어요. Sorry. You're welcome. 허각 헬로 추천한다고 여기 있는데 그거 제가 얘기했듯이 얘기했죠? 저 그거 오디션 곡이었다고. 나의 오디션 곡 그거랑 나비 선배님의 잘된 일이야를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랑했다면 정말 날 사랑했다면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널 남겨두길 바래. 다시 볼 수 없어도 어떻게든 잘 살 테니까. Oh baby. 이 노래 들으면 채령이가 되게 반가워하겠다. 잘된 일이야랑 있었거든요. 잘된 일이야가 뭐였지? 차라리 잘 됐어. 잘된 일이야. 아프게 상처만 줄 거라면 더 힘들기 전에. 와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자, 얘 오늘 옛날 노래 감성에 빠진 건가? 좀 뭔가 옛날 노래 많이 들었나요 지금? 달이 아름답죠? 어이 렉 걸렸어. 돌아와.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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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왜 안 돌아오지? 어 됐다. 됐다. 아까 달이 이쁘죠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달을 못 봐가지고. 볼이 발그레 너무 예뻐. 제가 또 발그레하게 해볼게요. 저번에 나만의 방법 좀 됐죠? 진짜 됐죠?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방법 그쵸? 오 진짜 됐어. 꼭 눌러줘야 돼요. 여기 약간 틈을 줘가지고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되니까 꾸깃꾸깃. 네 얼굴 꾸깃꾸깃. 좋았어. 언니 이번 주 목요일에 반 배정표 나오는데 잘 되길 바란다고 얘기해 주세요. 반 배정 진짜 떨리잖아요, 그쵸? 진짜 오랜만이에요. 반 배정이라는 거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반 배정 하면 뭔가 되게 친한 친구랑 되고 싶고 그 친한 친구랑 다른 반이었으면 같은 반 되게 엄청 바라고. 근데 저는 한 100 중에 10%의 희망이 있었어요. 10반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는 8반, 초등학교는 6반. 근데 이게 반이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희박하더라고요. 막 서울에는 그때 제가 듣기로는 막 13반 이렇게 막 있다고 하던데 전 그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13... 와 반배정이란 거 진짜
한 2년 만에 되는 것 같아. 네. 진짜 반배정 잘 되길 바랄게요. 꼭 친한 친구랑은 좋은 친구들과 또 잘 보내게. 그리고 다음 노래 예지야 연말 무대에 대한 소감. 다음 노래 틀기 전에 일단 연말 무대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저희 원곡 버전의 안무보다 되게 많은 안무들이 거의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되게 저희도 오래지만 뭔가 저희의 리믹스 된 곡에 뭔가 새로운 안무 이렇게 하면서 물론 준비 기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뭔가 믿지도 많이 좋아한 것 같아서 일단은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이제 좀 영상으로도 좀 많이 남길 수 있어서 되게 내년에 봐도 내후년에 봐도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유닛 무대 한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멤버들도 다른 팀 이제 다른 팀 분들이랑 유닛 무대 한 것도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뭔가 또 작년에 또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좋았쥬? 믿지? 그랬습니다. 히. 또 뭔 노래 틀지?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 한 시간이 지났어요. 뭔 노래 추천해주지? 두 개 듣고 두 개만 더 추천해줘야지. 제가 요즘 저는 정말 요즘에 되게 많이 듣는데 추려서 뭐가 있지? 이거 먼저 들려줘야지. 좋아하는 노래 너무 많은데 프로그래프랑 Thinking Out Loud랑 레고 하우스랑 쉐이프오브유도 되게 좋아했었고 되게 뭔가 옛날에 한번 내한 공연을 온다고 하신 적 있었어요. 연습생 때인가? 온다고 하셨는데 표가 매진이 됐을 거예요. 아마 표도 매진이 되고 너무 가고 싶었던 내한 공연 중에 하나여가지고 너무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가슴에 이 노래를 들었겠죠. 근데 이제 많은 곡들을 평소에도 많이 듣는데 요즘에는 이거에 꽂혀서 이걸 듣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아 퍼펙트도 좋죠. 네 맞습니다. 퍼펙트도 좋아요.
these things of time. I think I love you better now. 노래도 좋아. 네, 이 노래는 Ed Sheeran의 Lego House라는 곡입니다. 노래 좋습니다. 이거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거 있었어요. 어? 그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해리포터의 그 서브역 거의 아닌가? 메인역으로 나온 아 해리포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있잖아요. 해리포터의 친구 분께서 뮤직비디오 나오신 거예요. 근데 봤는데 에드 시런님이랑 너무 닮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처음에 이제 어? 에드 시런님 얼굴이 원래 이러셨나 했는데 네 론님 론 위즐리 맞아요. 론 위즐리님 맞아요. 근데 너무 닮으셨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둘이 같이 교차를 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뭔가 뮤비 내용도 되게 재밌고 진짜 둘이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근데 쳐보니까 둘이 정말로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 뮤직비디오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재밌었어요. 뮤직비디오 보면서. 론님 이제 론 이제 아빠래. 진짜요? 아, 그쵸. 근데 와우. 근데 지금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성인이셨으니까 엄청 많이 다들 네 크지 않았을까요? 벌써 그렇게 되다니. 이제 마지막 노래는 한 시간 뒤에 듣자. 마지막 노래는 한 시간 뒤에 듣자.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또 10시가 또 됐어요 여러분. 익스페토 페트로는 되게 주문처럼 얘기해줘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아는 건 아브라카다브라밖에 없어요. 아브라카다브라 그게 무슨 주문이었죠? 약간 무슨 기술의 주문이었죠? 아브라카다브라. 사람 죽이는 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어쨌든 물리치는 데 있어서 주문을 건 거겠죠? 저주 비싼 거니까. 네. 테테테. 안 돼. 나샤이 목 아이솔레이션 팁 좀 주세요. 류진이 불러올까요? 네, 이건 류진이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류진이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믿지도 알다시피. 아, 해그리드 예지 떠오르네. 해그리드. 이 머리를 하면 약간 메리다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곱슬곱슬 하면. 그 메리다 마법의 숲인가? 그거 있잖아요. 메리다. 진짜 딱 그 생각 하긴 했었거든요. 네. 예지의 마지막 추천곡. 이 노래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듣고 있는 곡이에요.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믿지도 알다시피 저 되게 좀 잔잔한 곡 잘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저번에 추천해준 스타이즈본 영화 OST 중에서 I'll Never Again 이랑 Always Remember This Way 약간 I'll Remember This Way 그거랑 이제 또 스타이즈본 OST를 찾아보니까 좋은 노래를 두 개를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들을까요? 그냥? 짧게 들으면 됐지. 네. 하나는 여기입니다.
Life is so simple. A little boy, a little girl, laughing and loving, trying to figure out the world. It felt like summer when I kissed you in the rain, and I know your story, but tell me again. Nothing you say wouldn't interest me. All of your words are like poems to me. I would be honored if you would take me as I am. I want you to look right in my eyes, to tell me you love me, to be by my side.이게 스타이즈본 OST가 전부 다 영화 촬영을 하면서 직접 부른 곡이래요. 이게 따로 녹음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부른 곡이 이렇게 온 건데 너무 좋지 않아요? 뭔가 되게 감정이 되게 전달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 두, 저번에 추천해준 그 두 노래를 계속 듣다가 더 좋은 노래, 뭔가 좋은 노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 노래 찾았습니다. 예지 영어로 말하는 동영상 봤는데 정말 좋아요. 정말 자랑스럽다. 아, 저 진짜 진짜 미찌랑 정말 소통 너무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네, 좀 많이 능숙하게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그래도 미치가 많이 좀 좋게 얘기해줘가지고 고생한 게 느껴져 예지야. 영어가 향상화된 것 같아. Yeah, thank you so much. Yeah, I think so. Yeah. 너무 네. 근데 영어 준비하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도 뭔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제 생각을 진짜 조금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나는 요요컨 줄 알았어. 아 너무 너무 갔다. 그건 너무 갔어요. Yeah, I'm very confident. Yeah. Yeah, English is confidence. I'm very confident. Yeah. This is fact. 진짜 많이 사실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영어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약간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배우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틀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네, 만약에 틀리더라도 미찌가 좀 귀엽게 봐준다면 저는 앞으로 더 조금 자신감 있게 해볼 생각이에요.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네. 진짜 처음으로 코피가 나봤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콧물인 줄 알고 닦아봤는데, 네. 그 콧물 느낌이 아니었어요. 알죠? 그 코피는 흐르면 바로 마르는 거.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그냥
있게 했어요. 공부하다가. 근데 자꾸 나오길래 아, 뭐지 하고 이제 봤는데 피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엄마 나 코피 났어 이렇게 보냈죠. 너무 웃겼어요. 제 자신이 너무 웃겼어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왜 그때 갑자기 이제 코피가 났을까요? 신기하죠? 마지막 곡. 아 이거랑 이제 추천해준다는 곡이 이건데 찾아야 돼. 이 노래 되게 좋았어요. 뭔가 길 걸으면 되게 자신감 뿜뿜. 뭔지 알죠? 이 노래랑 그 두 노래를 요즘에 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디 가가님의 전곡은 Is That Alright? 이고요. 이거는 레이디 가가님 곡이고요. Look what I found 라는 곡입니다. 그 리듬이 되게 특이해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정박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다르고 뭔가 되게 노래가 되게 재밌는 느낌? Look what I found.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노래 추천 진짜 많이 해줬다. 뭔가 똑같은 거 추천해줬을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거 추천해줬을 수도 있지만 네 뭔가 미찌가 또 이게 미찌랑 또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미찌 오늘 그래도 이렇게 V를 켰는데 그래도 이게 1시간 거의 30분이 돼 가려고 하는데 네 오늘도 소통을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제가 그래도 될 때마다 좀 틈틈이 찾아올 테니까 오늘 하루도 또 미찌가 좋은 하루가 됐길 바라고요. 내일도 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의 하루를 빛내줘서 고마워. 미찌도 점점 되게 말 더 이쁘게 하는 거 알아요? 닮아갔나 봐요. 이런 닮으면 좋은 거니까. 그쵸?
서로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좋은 거 좋은 것만 배웁시다 우리. 최고의 월요일이다. 뭔가 월요일이 좀 미뤄가 됐으면 좋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일요일이 아니네. 어쨌든 어쨌든 이제 오늘도 고마워요. 해. 오늘도 수고했어. 안아달라고 안아줘야지 그러면. 수고했어요 미찌. 고마워요. 오늘 하루가 마무리가 완벽했다. 잘가 잘자 내 꿈꿔. 바이바이 뿅.